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투쟁해오신 태극기 집회 여러분, 제가 장거 끝에 우리 공화당에 몸을 닫고 또 이번 4.15 총선거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치르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정치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용기를 갖고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는 3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투쟁해오신 우리 공화당 이번 선거에서 그 투쟁, 용기의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도 과거 학생부터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투쟁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이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당원들,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애국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정신을 받아서 4.15 총선에서 우리 많은 당원들과 애국시민들 뜻을 받들어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우리 자유공화당 7번에게, 우리 공화당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